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홍순환 목사입니다. 바벨탑으로 잘 알려진 바벨은 바벨론과 같은 지명입니다. 바벨은 바벨탑으로 유명해진 곳이며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의 수도입니다. 바벨론은 시날 땅에 있었으며 사막지대인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강이었던 유브라데 강가에 있었습니다. 구 바벨론 제국은 함무라비의 통치 아래 번영했었습니다. 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이방 왕으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다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바벨론을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세상의 첫 용사로 기록된 니므롯은 시날 땅에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바벨, 에렉, 아깟, 갈레였습니다. 바벨은 시날 땅에 세운 도시의 목록에 제일 먼저 기록된 곳입니다. 시날 땅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지역으로 지금은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의 남동쪽에 있습니다. 니므롯은 시날 땅에 도시들을 세운 후에 시날 땅의 북쪽에 있는 아스루 지역에 있는 니느웨, 로보딜, 갈라, 레센을 건설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루 지역은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니므롯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먼저 도시를 세웠고 그 후에 티그리스 강가에 도시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 두 강을 비교해 봅니다. 티그리스 강은 동쪽에 있으면서 길이가 약 1900km에 해당되는 강입니다. 서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은 길이가 더 길어서 약 2871km입니다. 특히 유브라데 강, 이 강은 대부분 배가 항해할 수 있는 지역이기에 운송에도 적합하여 무역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역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보다 침수하는 면적이 더 넓고 또 강수량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범람을 더 자주 일으키는 곳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강의 기울기가 크고 강의 너비가 좁기 때문에 강물의 수량도 많고 흐름도 매우 빠릅니다. 티그리스 강은 교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강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변을 따라 북인도에서 시리아 해안으로 가는 교역을 위한 대상로가 생겨지기도 했습니다. 갈대아우르, 바벨론, 마리, 갈그미스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벨은 시날 평지라고 기록된 곳에 위치했으며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는 평지에 있었습니다. 시날 왕이었던 아물라벨은 엘라왕 그돌라오벨과 동맹하여 멀리 요단계곡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했으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사로잡힌 롯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성의 패전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범죄는 여리고 부근에서 노획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을 숨기는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벨은 탑을 건설하다가 언어의 혼잡으로
건설이 중단된 곳입니다. 바벨은 노아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바벨이지만 이 바벨은 바벨론으로 번역이 되어 두 지명이 다른 지명으로 혼동하기 쉬운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바벨은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카드언이 바빌루에서부터 유래된 단어로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르에서는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바그다드에서는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동쪽으로 약 900km 떨어진 먼 곳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의 양편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곳은 일찍이 수메르 문명이 있던 곳입니다. 이 수메르 사람들은 주전 4000년경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주전 1750년경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수메르인들은 세계 최초인 문자 체계인 서령 문자와 또 고대 언어인 아카드어를 만들어낸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서령 문자는 주전 3200년경부터 주후 1세기까지 약 25만 개의 토판이 발견된 언어입니다. 이 지역의 중요한 도시는 성경의 갈대아 우르, 에렉, 아갓, 갈레가 있으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도시인 키시, 라기시, 이신, 라르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우르의 북쪽에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지금 바벨론의 유적지는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힐라라고 하는 이라크 도시에서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약 900헥타르 정도의 크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을 덮었던 홍수와 높아진 강의 수위로 인해서 대부분의 유적은 약 20m 정도의 깊이의 땅 속에 있었고 유적들은 약 30% 정도만 발굴이 됐습니다. 1916년 발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여행하고 바벨론이라고 주장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탑사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1852년에 프랑스에 의해서 조직적인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1899년 독일의 콜데바이는 이곳을 18년 동안 발굴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성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방어하는 성벽은 높이가 10m에서부터 18m 높이에 100개 이상의 망대가 세워졌으며 성벽이 매우 두꺼웠습니다. 이 성벽은 약 6.5m의 내벽이 있었고 또 내벽에서 7m 떨어진 곳에는 외벽이 3.7m의 두께로 건설되었으며 그 두 사이를 흙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벽의 두께가 약
17.4m에 이르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또 바벨론 성은 외벽에서 20m 떨어진 곳에는 해자가 파여 있고 유브라데 강이 연결되어서 운하로도 쓰여지고 수로도 쓰여지고 방어용 해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내성은 유브라데 강의 동쪽 지역에 있는데 약 2.25제곱킬로미터이고 발굴이 되지 않은 서쪽 지역까지는 8.35킬로미터의 큰 규모의 유적지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7세기에는 약 인구가 18만 명이 되는 도시였으며 하수시설까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벨론의 성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바벨론 성벽의 길이가 95km이고 성벽의 두께는 26.5m이며 성벽의 높이는 약 90m 정도의 높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건설되었는데 폭이 6m이고 길이가 124m인 첨단 공법을 이용한 다리가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바벨론 유적에는 나보폴라살 왕이 건축하고 후계자들이 확장시킨 큰 규모의 왕궁이 있었는데 이 왕궁 안에는 넓이가 52m, 길이가 17m가 되는 큰 방이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 유적지 남쪽에는 신전탑이었던 지구라트의 폐허가 있었으며 바벨론의 수호신이었던 마루둑에게 바쳐진 신전이었던 에사길라의 폐허가 있었습니다. 주전 2100년경에 우르의 술기 때부터 바벨론의 대부분 통치자들은 이 에사길라를 복원하고 유지해왔습니다. 바벨론은 8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4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특히 북쪽에 있는 이슈타르 문은 특별한 문으로 느부갓네살이 새롭게 건축한 문입니다. 바벨론을 답사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유적이 일부분이 발굴되어 있는 포장도로와 복원된 성벽들과 이슈타르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갔을 때 이슈타르 문을 보고 참 감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모조품이었고 그곳에서 발굴된 벽돌로 다시 복원된 이슈타르 문은 독일에 있는 페르가문 박물관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슈타르 문을 보고 싶어서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페르가몬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하나인 버가모의 영어 이름입니다.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이 이슈타르 문은 독일 고고학자들이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수만 점의 유물들을 박물관의 규모에 맞추어서 축소되어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용과 황소와 실물 크기의 사자상이 있으며 햇볕으로 말린 흙벽돌이 아닌 불로 구운 청색 벽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이 지역에 있는 신전탑인 지구라트의 형태였을 것으로 봅니다. 바벨탑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바벨론에 있는 하늘과 땅의 기초 신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테메난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전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과 배우자인 가르파티룸에게 봉헌된 신전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 탑이 이 지구라트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지구라트인 것은 맞지만 이 자리가 바벨탑의 자리에 세워졌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예전에는
보르시파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지구라트로도 오해된 적이 있습니다. 또 바벨탑의 모형처럼 알려진 사마라의 미너레트는 주 9세기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의 뾰족한 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대도시의 번성함 때문에 충격을 받으며 그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그 기록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바벨론은 어느 강가에 있었던 도시였습니까? 시날 평지에 살던 사람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쌓던 이 바벨탑은 미완성 탑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곳은 역사가 지난 후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바벨탑으로도 알려진 지구라트와 공중정원으로 많은 사람들의 동경이 대상이 되었지만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노력은 이루어질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가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바벨탑과 바벨론 제국과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수산에서 뵙겠습니다.